안녕하십니까.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. 잠을 잘 자야 공부도 잘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.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잘 잔다는 거 하는 거는 깊은 수면 그리고 기억을 다시 재정립하는 렘수면을 충분하게 확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. 학습은 렘수면에서 좌우됩니다. 렘수면이 뭐냐면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,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인다. 그때 뭘 하느냐, 뇌가 그 시간엔 뇌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뇌파가 굉장히 활발합니다. 뇌의 기능을 재정비하는 시간이죠. 그래서 그때 장기 기억으로 가고 뭐 아주 복잡한 기억과 관련된 기능들이 그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. 렘 수면을 잘해야 공부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죠. 그런데 이 렘 수면에는 뇌로 혈액이 팍 물려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렘에서는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마비처럼 움직이면 안 돼요. 이게 꿈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막 내 몸이 한다고 하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뇌가 활성화되고 몸은 늘어집니다.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? 몸이 늘어진다. 즉 근육이 다 이완됩니다. 이때는 턱도 혀도 늘어지기 때문에 호흡이 오히려 지금 혈액이 막 지금 활발하게 돌기 때문에 심장도 꽤 빠르게 뛰고 이때인데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된다. 그러면 렘수면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죠. 숨이 멎으면 모든 기능은 깊은 수면이 됐든 렘수면이 됐든 딱 멈추고 깨버립니다. 그래서 잦은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. 그래서 잠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잠의 본연의 기능, 깊은 수면에서의 기능, 렘수면에서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수험생들이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숨을 잘 쉬어야 되는데 이 턱과 혀의 상태가 기도가 충분히 열린 상태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잡아주기만 하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됨으로써 뇌도 활성화되고 깊은 숙면도 하게 되고 렘수면도 활성화되고 여러모로 좋아진다는 거죠. 우리는 그 점수 몇 점 올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과외도 하고 많은 책을 보고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. 그런데 잠은 다 누구나 잠은 다 자잖아요. 근데 이 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학습의 효과는 현저히 달라집니다. 그 잠의 질을 좌우하는 게 바로 숨쉬는 문제, 호흡에 있다는 거고 호흡의 중심에는 기도, 이 기도가 막힌 상태에서 숨을 쉬느냐 열린 상태에서 숨을 쉬느냐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. 저희는 기도를 열어주는 방법, 자는 동안에 기도가 충분히 열린 상태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. 그걸 사용해서 잠을 잔다면 수험생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고요. 그래서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은 자녀의 자는 상태를 보시고 숨은 잘 쉬고 자는지 아침에 일어날 때 아주 개운하게 잘 일어나는지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시고요. 밤새 지켜볼 수 없잖아요. 그럴 때는 이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는 거예요. 스마트폰 어플, 코골이 어플 뭐 이런 거, 수면 어플 이런 거 보면 녹음 기능이 있거든요. 그래서 녹음해서 들어보면 잠자는 숨소리 또 얼마나 자주 뒤척이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녹음해서 들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
자녀의 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. 자세히 살펴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